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자라면 어떤 자가 되어지는가요? 오늘 다윗이 그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구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 여호와이 나의 빛이라고 믿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쥐어줘야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쥐어줘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뜻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소망이 되어져 있어서 그 뜻대로 구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라, 생명의 능력이시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고자 심령에 어떤 자가 되어질 때 되어지냐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할 때에 그 마음가짐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상태였어요? 그가 정말 여호와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예요. 그가 비록 범죄하여서 비록 그가 정말 쫓겨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 자기의 원수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대적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걸 그가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비록 범죄하였으나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는 건 바로 약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험난하고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빛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근신. 여러분 늘 마음에 겸손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서 항상 겸손한 심령은요. 자기를 높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의를 훅 하고 올려서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순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도 순복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세상에는 세상 권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안다고 칠지라도 내가 처해진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있는 자리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어떤 권세 앞에 있다면 그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의 자세는 보이는 사람 앞에도 순복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두었어요. 근데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우린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그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겸손해 허리를 동인 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자기가 지금 군사도 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피신을 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의 군사들을 가서 시므이를 죽이라고 한다면 파리 목숨 하나 죽이는 것처럼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집 한 사람의 조롱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내가 받을 일이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겸손이에요. 정말 배워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특히 말씀도 좀 알고 은사도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는 사람 앞에도 절대 순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였다면 그게 사람 앞에서도 그 허리를 동인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허리를 동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말하는 사람도 결코 허리를 동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그분 앞에 맡긴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그 앞에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고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항상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일어난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는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하니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자가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기도로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어주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소리를 목청을 높이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오직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그 구원으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바라면서 내가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나를 낮춘 상태에서 나아가는 자, 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여도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을 합니다. 죄인들을 끊임없이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거역하신 이들을 참으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벌써 우린 지옥불에 다 떨어졌을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참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을 못 참는 거예요, 도무지. 주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아 기다리라. 오늘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훈련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정이 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참 참지 못해요.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너무 원하니까 조급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그분께 맡겨진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참아 기다리는데 어떻게 참아 기다리냐? 근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지원자께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던 말씀을 지금 이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이다. 여호와를 찾는 이 찾음이 어떤 찾음이에요? 여호와는 바로 그에게 빛이시고 그에게 구원이시고 그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했으니 내 마음에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 내가 주님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불의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나는 그대로 두고 있고 나의 죄의 사람은 그대로 두고 있고 주님 그러고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주께서 들으시네.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주님이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고 우리가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지금 마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의 얼굴을 부를 때에 그의 얼굴을 찾을 때에 우리는 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그 모든 행보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육체의 길을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여호와께 돌아와야 그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죄의 길에 있으면서 죄의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자는 그 죄의 길에서 다 버리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죠. 회개. 내가 가진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과 회개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 이제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했다는 말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제는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만이 구원으로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그때서야 9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와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내 기도가 상달이 되어져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육체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면서 그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3절 말씀 너희는 부르짖으라 말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실 때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만물의 주 여호와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오늘 이 다윗의 말한 10절 말씀을 보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육체의 부모는 나를 낳은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했으니 다윗이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또 이스라엘이 모든 걸 대적할 때 그 부모가 나를 버렸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69편 8절에도 내가 내 형제에게서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다 다윗을 떠나고 그를 버린 것이 사건이었던 것을 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이 육체의 피부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십니다. 이 세상에 육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요. 부모가 형제가 와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부모일지라도 육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대적할 수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36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로부터 3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를 대적을 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가 가장 나와 가까운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람도 가까웠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말을 왜 하시고 있느냐? 육체의 사람, 육체의 생각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형제요 자매다.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육체 사람 형제 자매 부모일지라도 이 영의 길을 가는 데는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함께 이 피를 가지어 나는 영의 자녀, 영의 형제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의 정욕의 사람, 정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전심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육의 사람보다 영으로 같이 함께 부모가 되어지고 함께 영의 자녀, 형제가 되어진 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육체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을 다
구원코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이 주위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할 때 결국 그들도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말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냐?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우리가 죽어도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다윗이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이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 하늘의 생각을 내가 알지 못하고 땅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옳다라고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내 생각, 육의 생각,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두운 낸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찬양 불렀잖아요. 내 영의 눈이 왜 어두워지냐면 이 육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소경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니까 육의 생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늘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 육의 생각은 버려야죠. 내 육의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육의 감정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가족 생각은 그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아내가 뭔가가, 내 자식이 뭔가가 그런 것만 있으면 불뚝 성질이 나. 그게 내 의가 먼저 올라오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내 식구는 뒤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셔도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무엇을 주든 다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내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로잡아서 복종하셔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정말 부족하기 그지 없는데 조금 뭐 안다 그래서 금방 벌써 아는 척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케 할 때 복종하지 아니한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내 생명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복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 앞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쳐 주셨어요. 어떨 때? 그가 겸손해질 때, 그가 온전히 여호와만을 바랄 때, 온전히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산자들의 땅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산자들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 사는 땅,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산자들의 땅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론과 내 생각은 다 벗어버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아멘 하고 내가 없이 여호와 앞에 그냥 다 맡긴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 2장 7절에 왜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느냐, 그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시면서 부활을 하셨을 때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어지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그가 경험하고 보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시편 6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나의 구원이 그 여호와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끝까지 견고하게 기다리고 참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 때 참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한 것처럼 참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데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나아간다면 선한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은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은 바로 그 구원을 맛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분을 참아 기다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놓을 때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나타날 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때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7편의 7절로부터 이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빛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되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 구원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말 그분을 믿고 바라고 내 모든 생각과 힘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믿음의 선진이 먼저 말했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라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 나도 기다리고 기다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시는 그리고 참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라 하신 그 기다림,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기다려하신 이 기다림, 아버지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 마음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 그분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되 흔들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육적인 생각이나 정적인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해도 안 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서 여호와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형제 자매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앞에 당할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생명,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의 도로 가르치시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겸손의 허리로 동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